정다운 라디오 10회 방송 시작합니다. 디지털 위에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방송,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방송, 정다운 라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저는 DJ 우경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나와의 대화입니다. 어젯밤에 알람을 맞추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커튼을 치는 일도 있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아침이었는데 평소보다 오히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햇살에 눈이 부셔서 잠이 깼었겠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볼까? 아니야, 잠결, 꿈결 속에 아직 조금 더 있고 싶어. 눈을 감은 채 햇살을 느끼면서 조금만 더 있자 하면서 나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알람 없이 깨어난 아침에는 이상하게도 나 자신과의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세상에서 활동하기 전이니까 잠 속에 있던 나랑 깨어난 나랑 대화하게 되는 걸까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 스페셜입니다. 노래 제목은 상상, Beyond My Dreams,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선우정화의 상상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내가 나와 이야기하는 경우들 중 아침 나절부터 나에게 말 거는 날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끌어올린 채 나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주로 어제 하루가 그리 즐겁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이면 알람 없이 그냥 자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는 거죠. 알람이 울려서 후다닥 일어나 알람을 끄고 시계를 보고 허둥대는 아침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몰입도가 가장 높은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햇살이 눈부셔서 깨어났는데 날씨도 좋고 새소리도 들린다면 오늘 날씨 좋은데 오늘은 왠지 특별한 날 같아 햇살도 좋고 새소리도 즐겁다 힘내서 하루를 시작해볼까 하면서 나 자신에게 힘을 내자고 독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건네면 참 좋겠는데 아 이런 날에 저 커튼 좀 누가 내려줬으면 좋겠다 더 잘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 에이 몰라 그냥 잘래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세상이 뭐 바뀌겠어? 일단 난 잘래 괜찮아 자도 돼 하면서 이불을 끌어안죠. 이렇게 나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날이 휴일이라면 더 쉽게 무너지겠죠. 그리고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배가 고파서 겨우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밥통에 밥이 있는지 확인하고 무언가 간단한 국이나 찌개를 만들어서 가스불에 올려놓고는 욕실로 향합니다. 이를 닦고 있노라면 다시금 어제 있었던 일이 저절로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어제 내가 한 말과 어제 들은 말들이 떠올리려 하지 않는데도 분수대 물처럼 솟아나듯 생각나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는 여러 감정들이 앞다투어 나오죠. 어제 들었던 말 중 기분 상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바둑을 복귀하는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어떤 장면이 계속 복기되곤 하죠. 때로는 머리를 흔들어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땐 보통은 밥 먹으면서 디지털 세계로 도피를 하죠. 핸드폰으로 구독해둔 셀럽의 영상을 보면서 기분 전환을 시도합니다. 굳이 기분 전환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싶을 때는 평소처럼 그냥 라디오를 켜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내가 애청하는 방송을 들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은 날인 거죠. 그날은. 그래서 그저 꾸역꾸역 밥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못 참고 드디어 외치죠. 그래, 알았어. 우리 대화 좀 해보자. 고민해보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고민. 이구이가 부릅니다. 답답해 벌써 몇 번째인지도 도무지 모르겠어 정말로 모르겠어 답답해 배려 맞추는 것도 다 뭔지 모르겠어 제발 나 좀 꺼내줘 세상에서 가장 큰 미녀가 여기 있다면 중간에서 헤매고 있어 좌로우로 앞으로 뒤로 어디로 갈까 발걸음 구린 날은 no way 푸른 날은 always 오늘까지만 고민 고민하지 마 rainy rainy go away shiny shiny always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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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 마
했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갈 길을 멀고 걱정 많다산 이리저리 둘러봐도 주변은 바다. 걱정은 남이상 주변에서 뭐라 해도 딱 반사. 내가 가고 싶은 길만 찾아갈 거야.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가 여기 있다면 태평양보다 두 배 클 거야. 구린 날은 no way, 푸른 날은 always. 오늘까지만 고민 고민하지 마. Rainy rainy go away, shiny shiny always.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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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 마. 구린 날은 no way, 푸른 날은 always. 오늘까지만 고민 고민하지 마. 망설였어 뭐해, 못 먹어도 go away.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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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292의 고민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아침에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걸 때에 나는 이성적인 나인 것 같아요. 하나씩 천천히 생각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나요. 고민이 무엇인지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그저 감정이 치우쳐서 고민거리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판단을 하죠. 내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주로 뭔가 고민이 있는데 딱히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일 때 나와 대화하게 되는데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 들어앉아서 가만히 나와 대화하며 고민을 나누는 거죠. 고민은 마음속에서 괴로워하고 애태우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은 사람들과 얼굴 보며 얘기하는 경우보다 SNS로 대화하는 경우가 더 잦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쓰는 어투에 따라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 일할 때는 평소 말투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만나서 얘기할 때도 SNS에서 만난 사람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게 느껴져서 그 차이 때문에 오해를 빚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1인 1 미디어 시대를 추구하는 시대인 만큼 각자의 개성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동체의 집단적이고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이 서로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소통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고 심하면 혐오하는 과정까지 요즘은 너무 쉽고 빠르게 도달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포함해서요. 이럴 때 저는 오해일까? 하고 자문하면서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질 때, 너무 무례하게 느껴질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될 때 곧바로 평가하기보다는 혼자서 가만히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 일이 있기 전과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이런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렇지만 사람이 흥분을 하면 순간 마실 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다 보면 상황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물음표를 붙여 대화하다 보면 이성적인 내가 감정적인 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 하나 또 들어볼게요. 제목은 물음표. 공상이 부릅니다. 물음표 하나에 쏟아져 나오는 의미 속에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게 만든 거야. 긴긴 밤 내 꿈속에 찾아온 너는 마침표가 없는 대답을 해. 너의 눈빛 속에 있는 난 누구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늘어나는 물음표 핑퐁 문제 속에 너는 어떤 답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난 쭉쭉 내린 빗속에 영영 갇혀버리는 것 같지. 서로를 찾아 흥미로 속을 들리고 달려와도 모르겠어. 그렇게 자꾸 늘어지고 길어지는 맘
공상의 물음표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혼자서 나와 대화할 때는 언제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데 남과 대화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과 다르게 돌아갈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무언가 후회되는 일이 있을 때, 또 결정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간절함으로 자기 자신과의 외로운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의 대화가 결론이 쉽게 나진 않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옛일이 떠오르고 옛 상처도 떠오르게 되면 이성적인 나는 한숨을 쉬면서 어디론가 들어가 버리고 감상적인 내가 툭 튀어나와 한없이 청승을 떨면서 멍때리는 한참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마지못해 이성적인 내가 다시 나와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되었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그만하렴 우리 이따가 다시 생각해보자 하며 내가 나를 달래봅니다. 감정적인 내가 솟구쳐서 이성적인 내가 물음을 시작했는데 감상적인 내가 나와서 모든 의견들을 흐트러뜨리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럴 땐 아무리 이성적으로 좋은 질문을 해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족이 길게 늘어진 답변을 가진 기억들이, 상념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서 시작하지 않음만 못하게 되죠. 이럴 땐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또 하루를 그저 살아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별거 없던 그 하루로 임창정이 부릅니다. 그대 낯설어 하지만 처음 겪어본 오늘을 그저 내일이면 끄덕여질 일들을 매일 똑같은 날이면 뭐 또 하루를 굳이 지내 눈 떠진 아침이 뻔하지 않으니 또 사는 걸 어쩌다 그댄 떠났을까 나만이 그 이유를 몰랐어 그대와 함께 나누었던 별거 없던 그 하루로 눈만 감으면 가 있어요 그토록 넘치게 채우던 사랑도 그 이별도 눈물도 모두 피우니 그대만 남은걸요 그대 낯설어 하지만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저 내일이면 끄덕여질 일들을 매일 똑같은 날이면 뭐 또 하루를 굳이 지내 후회도 한숨도 원망도 쌓여서 내가 된 걸 어쩌다 그댄 떠났을까 나만이 그 이유를 몰랐어 그대와 함께 나누었던 별거 없던 그 하루로 눈만 채우던 사랑도 그 이별도 눈물도
있는 당신이 더 힘든 걸 알았다면 그리 부질없는 미운 가슴 끌어안고 그댈 보냈을까 그대와 함께 임창정의 별거 없던 그 하루로 였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다가 정오가 되면 차 한 잔을 만납니다. 차는 우리를 또다시 생각 속으로 밀어넣죠. 특히 오후에 차 한 잔은 무언가 결정해야 할 일을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창 일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자문자답하며 자기 대화할 때 자주 일어나는 또 하나의 경우가 망설임이에요. 후회하기 싫어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때요. 때로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고, 뒷면이 나오면 스탑 하고 싶을 만큼 망설여지는 일들이 있죠. 특히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새로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해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이득이 있을까? 유용할까? 보람된 일이긴 할까? 괜히 다른 일까지 망치진 않을까? 수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해보고 재보면서 고민할 때 내게 진심으로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재촉하게 되죠.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진짜 이거 하고 싶어? 네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니? 혼자 할 수 있겠어? 도와줄 사람은 있어? 만일 이게 다른 일을 망친다 해도 하고 싶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물어보고 답하게 됩니다. 망설임의 끝에는 그래도 어쨌든 어떤 결론이 어떤 태도로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보통 망설임은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요. 노래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망설임, 수복이 부릅니다. 한 발짝 다가설까 아님 한 발 물러설까 들여다보고 두드려보고 혹시 길을 잃진 않을까 후회하진 않을까 헝클어진 생각이 가득 복잡해요 혹시 끝나버릴 것이 두려워 시작하기 힘든가요 아님 놓쳐버리는 게 두려워 잡지 않으려는 건가요 혹시 이러다 선을 넘어버릴까 두려워 다가가지 않으려는 건가요 두라라리 아두바두바데 샤바두헤두라디아디아이 스타베르베라바두바두바두야데 혹시 끝나버릴 것이 두려워 시작하기 힘든가요 아님 놓쳐버리는 게 두려워 잡지 않으려는 건가요 혹시 이러다 선을 넘어버릴까 두려워 다가가지
다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쓸데없는 상상과 두려움이 뭉게구름처럼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오늘도 난 망설이기만 하네요. 또다시 망쳐버릴까 두려워 시작하지 않을 건가요. 아직도 놓쳐버리는 게 두려워 손을 뻗지 않을 건가요. 이렇게 하루 종일 망설이다 내일로 미루다 끝내 고백하지 않으려는 건가요. 수복이 부른 망설임이었습니다. 망설임에 관련된 노래 연달아서 하나 더 들을게요. 저는 가끔 망설임의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망설임의 늪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을 때는 자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노래가 있어서 함께 듣고 싶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더 가야 할까요? 그저 도망치듯 떠나왔어요. 전부 어렵기만 한걸요. 풀들의 노래를 들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요. 지금 이 기분을 잊진 않을 거예요. 노래합니다. 풀들의 노래 공상이 부릅니다. 내린 구름에 한숨을 쉬러
공상이 부른 풀들의 노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열정을 다해 그날의 일을 마무리할 때는 나와의 대화 같은 걸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져요. 그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이기도 해요. 왜냐면 열정적인 내가 지나치게 커져 있는 때니까요. 열정적인 나는 앞으로 달리기 바쁘죠. 그럴 때 누군가가 내 길을 막고 다른 길을 보여주면 불같이 화가 납니다. 이때 우리는 저녁에 후회할 일을 만들곤 해요. 하지만 열정적인 내가 일할 때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나 자신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또 멋지죠. 나를 막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잘났어 하면서 신나게 지내죠. 하지만 이때도 잠깐씩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또는 간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서 잠깐의 생각에 빠지는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간절함인데요. 힘들게 이러다 보니 생각나는 간절함들이 있죠. 그것이 일의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든 일에 지친 나에게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는 그리운 사람이나 그리운 순간에 대한 간절함이든 우리는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때 가끔 순간적으로 가장 간절한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도달되지 않은 어떤 목표의 달성을 간절히 기원할 때, 오지 않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죠. 기다림이란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하지만 기다림의 끝이 언제나 만남은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인내를 가져야 할 때 내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걸어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위로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자기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어떤 기다림? 김건모가 부릅니다. 하얗게 지우려 했지만 추억은
김건모의 어떤 기다림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옵니다. 혼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나 생각해 보니 저는 후회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밤에는 후회하는 목소리가 가장 커지는 시간입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게 후회라는데 한 살 먹을 때마다 점점 잘한 일이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매일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왜 그런 말을 굳이 붙였을까? 그건 사족이야.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거기서 왜 인상을 찡그렸어? 그냥 웃어도 좋았잖아. 하면서 하루 중 내가 한 말과 나의 태도를 곱씹으며 자책하곤 하는데요. 후회하는 게 버릇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후회하면서 다음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좋은 지침이 생길 때면 뉘우치고 깨닫는 일이 소중하구나 하면서 나를 기특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용기 주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강산애가 부릅니다. 그게 바로 너야.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구하지 않는 보석 마음이 쓰니 강산회의 넌 할 수 있어 였습니다. 혼자서 나와 대화할 때는 언제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어요. 나와의 대화 중 혼잣말도 있죠. 남이 듣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중얼거리는 혼잣말은 때로는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혼잣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공동체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계가 있기 마련이고 아랫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니 혼잣말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평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위계가 있는 사회였음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다른 이유를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농가 밭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며 홀로 일하다 보면 자기 마음을 담아 노래도 하고 경작하는 작물들과 대화도 하고 또 만나는 동물과도 대화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도 격려의 말을 건넸겠죠. 힘내자. 조금만 더 하면 끝나 하면서요. 물론 부역을 시키고 너무 작은 경작물을 나눠주거나 너무 힘겨운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 나에겐 너무 나쁜 놈들이라 혼잣말로 불평도 하고 욕도 하면서요. 조선 전기에 농민이 85%가 넘었다고 해요. 인구의 거의 절반이 노비였다는데 노비 대부분이 자기 경영을 하면서 세금 내고 부역노동하거나 소작노동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농업노동력은 집단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노동요도 많이 발달했겠죠.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자 하는 말이 많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할 때, 혼란스러울 때, 망설일 때, 후회할 때, 또 누군가가 그리울 때, 그런데 어찌해야 할지 너무 힘겨울 때 우리는 혼자서 나에게 말을 겁니다. 언제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나만은 내 이야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책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독려하고 응원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오,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나와 하는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자기와의 대화, 자문자답, 내게 말 걸기, 혼잣말, 어떻게 부르든 나 자신과 말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생겨났을 거예요. 나에게 자연스러운 감정과 나에게 편한 생각은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잠시 판단을 유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 맘대로, 내 느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잠깐 중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언어로 말을 구성해서 독립된 개체처럼 나와 나 둘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타인을 이해할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슬프거나 정말 기쁠 때는 생각하기보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힘겹고 벅차죠. 우리 가슴 속에서 아린 생각이 솟아나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리움이 피어오르고 우리 머릿속에서 도대체 왜 그래야 했는지 물음표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세상의 풍파가 나를 흔들 때 가만히 나 자신과 대화해보면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혼잣말 김장훈이 부릅니다.
소중한 이유 흐름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수줍게 두 손을 잡던 너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무리 그리워도 두 번 다시 잊어도 잊어도 눈물이 흐르네